중요한 부분이 하물 파업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하물 파업 수습은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물 파업을 수습해 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것하고 달리 아마 이런 식으로 현안 과제들을 앞으로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물 파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데는 역시 이제 행정안전부서 관의 원희룡 아마 장관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사건은 윤 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윤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제 수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민노총 산하의 그런 단체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대부분 다 수용하는, 막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항복한 이해단체의 요구에 그냥 항복한 그런 결론을 내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은 근사하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이끄고 있는 정부가 앞으로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좀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과제들을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결하기보다도 그냥 무난하고 쉽고 그리고 또 인기를 잃지 않는 그런 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하물 파업 수습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안을 보게 되면은 뭐 그야말로 시장 경제가 어떻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뭐 어렵고 힘든 과제들은 일체 정면 돌파나 이런 부분을 시도할 그런 의도가 없다. 의지가 없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물연대 뜻대로 끝난 파위, 조선일보 사설이 2월 16일자 사설입니다. 뭐 우리가 늘 우려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만만하게 보게 됐을 것이다. 뭐이 한물연대하고 이제 힘겨루기를 한거 아닙니까? 이제 첫 번째 조우를 한 것이죠. 윤석열 정부와 가장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그런 한물연대가 이제 첫 번째 일전을 겨루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일전을 겨루는 그런 과정에서 뭐 일방적으로 정부가 손을 들어본 것이죠. 코코님 말씀처럼 막 여전히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 있고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코코님 말씀처럼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수 있다는 우리 옛말도 있고 하나를 보게 되면은 예,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리란 SG님처럼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예. 그러니까 수문장님 말씀처럼 자꾸 이렇게 정면 돌파보다도 문제를 피해 나가는 그런 종류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이 유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희망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도 힘이 없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번 보시죠. 이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민노총 소속의 한물연대의 총파업이 정부와의 합의로 7일 만에 철회됐다. 정부와의 합의로 7일 만에 철회됐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 뭐 그것을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게 되면 정부의 일방적인 항복으로 끝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합의 내용을 보면은 집단행동과 불법을 앞세운 민노총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다. 뭐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럴 거라면 무엇을 위해서 업계의 피해를 감수하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일주일 끌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도자의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아주 강한 이해단체들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물 파업 수습이란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있던 갈등이나 분쟁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이제 크게 시사점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겠습니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올해 말 폐지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운송 차량에 적용하던 안전운임 대상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차주에게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속, 과적, 과로를 막는 효과는 없고 화주의 부담만 늘어났던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포퓰리즘을 국회는 정부가 합의한 이상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사건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뭐 저는 오래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만은 한 사회가 일단 진로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 진로를 역행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일종의 공동체 같은 경우는 관성의 법칙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강력한 민주노총 같은 그런 이익단체가 국가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획해가지고 좌지우지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은 막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국가가 가는 거죠. 예.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사례를 피해가지고 중간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국가의 방향을 선회한 경우는 뭐 아주 드문 겁니다. 영국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194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 주류를 이룬 다음에 45년, 55년, 65년, 75년 대체가 아마 79년 정도 등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30몇 년 정도 그냥 끌려가서 그냥 골고 골마가지고 터질 때까지 사회가 계속해서 그냥 이익단체에게 노동단체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뭐 그래도 영국이란 나라는 좀 뭐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보다도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뭔가 조금 나았지만 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인생을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매달 매달이 수출 수입을 맞춰야 되는 경상수지가 항상 흑자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교육국가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노동단체에 의해 가지고 모든 그런 정책들이 친노동정책으로 이렇게 선회되게 되면은 그럼 그 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뭐 그냥 당장 떠오르는 것이 무슨 이런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겠냐예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겠냐예요.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 개혁을 어떻게 하겠냐예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 개혁을 어떻게 하겠냐예요. 참 허당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만 앞세우는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설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지난 정부 내내 촛불 탄핵에 천구슬을 내밀면서 막무가내 파업과 폭력을 휘둘러온 민노총은 이번 일로 윤석열 정부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예.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면 참 안 되죠. 인간관계에서도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면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이해단체에게 만만하게 보이게 되면은 집권기간 내내 끌려다니는 거죠. 이 한물파업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뻥만
말만 세게 하지 아무것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너무 부정적인 평가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 여러분이 참조하실 수는 있겠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집권 초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이해단체와 일전을 겨루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말은 뻥을 칠 수 있지만 행동을 보게 되면은 말보다는 훨씬 더 진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고 고되고 힘든 과제를 정면으로 돌파해가 제대로 해결할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아주 뼈아프게 국민들에게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번에 한물민노조 중 산하의 한물파업노조의 이 수습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아주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뭐 이번 사건 이전에도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나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문재인 물러난 소위 586 운동권도 아주 우습게 봤을 겁니다. 예. 우습게 보이도록 행동을 하니까 예. 그게 아주 뼈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참 뼈아프게 보는 것이죠. 예. 나그네님처럼 권력을 잡으면 할 줄 아는 게 뭐냐. 예. 권력을 잘 행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력을. 여기 베드로님은 더 가혹한 평가를 하시네요. 좌파에게 손을 드는 윤석열 정부 2년을 못 비틀 것입니다. 박통도 버티다가 4년 만에 날아갔듯이. 뭐 이렇게 너무나 우울한 전망이지만 굉장히 뼈아픈 그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뼈아픈 경고인 거죠. 예.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제, 뭐, 비교적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제 이 행정 업무의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비교적 해박하게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본 황교안 총리가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민주노총 한물연대가 6째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요구사항이 기가 막힙니다. 최저 운임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라고 합니다. 기업 환경에 따라 정책도 달라져야 되고, 노사의 주장도 현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협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물연대의 주장은 막무가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이슈가 쟁점화되었고 2020년부터 화물 운전자에게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 적용하는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자동 폐지될 날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컨테이너 반출입이 봉쇄되어 수출길이 막히고 건설 예정이 멈춰서고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상 운행 화물 차량에 폭력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정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유연화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조합들이 추구하는 것은 특히 상급 노동조합들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경직화시키는 쪽이니까 경직화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부작용이 커져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되고 많은 부분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해 당사자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불편하고 또 힘들더라도 사회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하는 유연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경직화하게 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그 부분을 황교안 총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기업 환경에 따라 정책도 달라져야 되고 노사의 주장도 현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최저 운임을 어떻게 보장하는 겁니까? 누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고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더 가혹하게 상황을 착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윤민상님은 참 의견을 많이 올리시는데 뭐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민주노총 버릇을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허나 내용을 보니 참담합니다. 이럴 거면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 울산성은 역시 같습니다. 조급증을 못 참을 단방 맞을 체근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분탕질을 생각하면 지금쯤이면 그 사람들 입에 살아있는 게 별로 없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가 펄펄 살아서 그 알약맞은 수사나마 정치보복으로 몰아 벌써부터 정권 몰락을 위협하고 있는 지경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가 집권 이후에 몇 개월간입니다.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 뭐 있습니까? 김건희 시켜서 뇌물 혐의로 자살한 전직에 집에 보내서 머리 조아리고 훈수 듣고 온 게 전부 아닙니까? 조만간 김여정 하명 정치로 자유 대한민국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편 또 다른 전직을 찾아간답니다. 이쯤 되면은 애초 부르짖던 국민 통합 실체가 법치 포기란 사실을 이실직고하는 거 아닙니까? 개나 소나 다 좋다면은 그럼 국민은 닭 줬던 개시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한 그런 논조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습게 보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적들에게 뭐다 우습게 보인 겁니다. 우습게 보였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이제 꼬여가고 있다. 그 밑에 이제 김운초님은 솔직히 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럴 만한 배포가 없는 사람입니다. 리드와 봉급자의 차이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일지는 모르나 리드는 아닙니다. 여기 또 우리 지금 이리 와 인사하고 또 우리 은총이가 지금 이게 인사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렇게 해봐. 안녕하세요. 저기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지?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놀아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갈게. 안녕. 방송하는 공간이 지금 이제 열쇠가 잠그는 열쇠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집에 놀러 온 공은총이가 계속 지금 방송 중에 들어와서 지금 방송을 방해하는 그런 일인데요. 예. 자, 여러분들 참 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김운초님처럼 솔직히 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예, 이제 허당처럼 보이면 안 되죠. 우습게 보이면. 예, 지도자가 우습게 보이면은 아주 그냥 상황이 어렵게 되죠. 예. 그런데 뭐 상당히 이제 우습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윗사람이 되면은 상대방이 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보고 상대방 마음속에 아, 저 양반은 그냥 좀 이렇게 밀어봐도 된다.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대방 마음속에 만들어진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뭐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이렇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일반 직장에서 상사가 되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부하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죠. 부하들에게 지도자가 우습게 보이게 되면은 부하들이 어떻습니까? 막 흔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난 상황이 어떻습니까? 막 흔들잖아요. 집권 초기면 되게 서슬이 퍼른 단계지 않습니까? 뭐 탈권이 뭐 소통 다 좋다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탈권이나 소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더십의 본질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리더십의 본질을. 우리가 서구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구 사회가 아니고 한국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오나나 회장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이나 밑에 부하들한테 가볍게 보이거나 우습게 보이거나 찔러봐도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조직을 통솔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통솔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적당한 정도의 긴장감도 있고 위험도 있고 권위도 있고 뭐 때로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신비스러움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새날림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네요. 속으로 말로는 법과 원칙이고 결과는 폭력과 억제에 손들어 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 되어도 싸가지 없는 양아치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좌파 언론의 위기의 의식 조장, 일방적 쓰레기 주장이 해녹되어 굴복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짜증나는 결과입니다. 이제 한 번 만만하게 보이면 정권이 제대로 갈 것 같습니까? 개나 소나 잃었을 것이고 이 뭐 같은 민노총은 이제 간을 본 것입니다. 절망적입니다. 한 번 만만하게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끌려간다는 것이 그게 정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물 한물 연대에 그냥 일방적으로 손을 넣은 것을 빼앗기게 보는 것이죠. 예.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이현주 전 의원이 왜 그렇게 뭐 빠르게 그냥 손을 들여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참 힘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이 소위 지도자가 정치 지도 힘이 나오려면은 사심을 내려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위 자기의 어떤 그런 소신이나 정치 철학이 명확해야 거기서 신념이 명확해야 그 다음에 힘이 나오는 것이죠. 예, 옳은 것에 대한 그런 신념이 명확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참 예, 이 조금 문제가 크네요. 예, 문제가 예, 참 문제가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황의중님이 손주가 귀엽습니다. 그가 설아에 자식이 없으니 그 자식의 미래까지 보겠습니까? 예, 뭐 그 좀 가혹한 이야기지만 손주를 직접 키워보거나 이렇게 하면 참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해야 되는 거죠. 자식도 낳아보고 아이들도 키워보고 그 다음에 손자 손주도 키워보게 되면 세대의 연속성에 대한 느끼는 물론 뭐 그런 걸 느끼더라도 또 뭐 그냥 개망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많이 봤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점 한번 말씀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